알지. 명진이 아니야, 너? 반갑다. 얼마만이야. 잘 지내지? 미안해. 과외 뛰어다니고 애들 치다거리 해야 하고 한가하게 전화할 여유가 있어야지, 어디. 근데 그러는 넌 왜 전화 안 했니? 그래, 피장파장이다. 시비 걸지 말자. 나 이사해서 명진아. 드디어 내 집 장만했어. 38평. 나한테는 궁전이야. 너무 좋아. 지금 막 운동하러 나가는 참이었어. 팔자 늘어지긴. 그이가 멤버 시사도 억지로 땡긴 바람에 시작했어. 뭐? 그래, 기부인 됐다. 응? 안 그래도 이제부터 동창 모임에도 나가고 그러면 살 거야. 나 과외 그만뒀거든. 그만두라고 생난리잖아. 그래, 연아의 남편이. 연락해. 꼭 나갈게. 그래. 고맙다. 안녕.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예, 저기 모시고 오라고 하셔서. 고맙습니다. 동서! 일찍 나오셨어. 들었어요. 애기 씨도 조금 전에 오셨어. 락커 화장품 바꾸려고 여행용 세트를 새로 준비했는데 빼놓고 났나 봐. 그러게, 무슨 좋은 일 났다고 꽁지에 불 붙은 것 마냥 뛰어나와. 엄마 본 지 한참 됐잖아요. 보고 싶어서. 아이고, 이거 보고 싶기도 하겠다. 나온 김에 엄마 잠깐 쇼핑 좀 가요. 나 기가 막힌 백 하나 홀드시키는 거 있는데. 쓸데없는 소리 말고. 왔어? 너 저리 가. 숲 시켜놨는데? 딴 데 가 먹어. 얘 데려가라. 네, 언니. 역시. 나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앉아라. 왜 이렇게 멀리 가요? 빈자리 많은데. 오세요. 무슨 마음을 먹고 이러는 게냐? 어째 수습할 생각을 안고 그러고 있어? 안 들은 소리가 어딨어? 그러면서도 여태 잘 참고 견뎠으면서 새삼스레 왜 그래? 정식으로 위자료 제시하시면서 나가라신 적은 없어요. 못하겠습니다 했는데 더 뭘 어떡할 거야. 너도 고약하지. 저희 아버지고 절연까지 하게 해놓고 기어이 시어붙들고 안 놀 만큼 너도 독하고 고약한 애야.
오늘 출장에서 오시니까 출장 다음 날은 집에서 쉬시는 거 알지? 시우 출근시켜놓은 다음에 와서 무릎 꿇고 용서 빌어. 왜 대답이 없어? 그러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 저는 아버님, 어머님 며느리 포기했어요. 더 이상 기대도 미련도 없어요. 그냥 애들 엄마로, 아내로만 살래요. 말이라고 하는 게냐? 시우는 어떡하고 애들은 어떡하라고 다 끊어놓겠다는 게야? 애들 아빠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런 무책임한 소리가 어딨어? 더 이상 책임지려고 애쓸 기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네 말대로 부처님 뒤에 숨어서 구경이나 해야겠구나. 어머님, 이날까지 단 한 번이라도 저랑 눈 맞추고 웃으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애미야 한번 불러주신 적 있으세요? 두 분 중에 한 분한테서라도 따스함을 느낄 수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애들 아빠 힘들어할까 봐 씩씩하게 너무 아무런지도 않은 척 연극하면서 저 골물대로 골맞어요. 그런 상황에 아무렇지도 않을 사람 천지에 없어요. 그런 저를 뻔뻔스럽고 무섭다고 하셨어요.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네, 어머님은 늘 구경만 하셨어요. 힘들었을까 한다. 어쨌거나 간에 잘못했습니다. 수습해. 말 들어. 알았니? 안 할래요, 어머님. 늙은이 말값도 못 쳐주겠다는 거야? 시호한텐 연우 심부름 다닌 거 끝까지 입 다물어. 난가 만들지 말고. 알았니? 예, 큰애야. 택시 타고 와라. 엄마 뭘 하셨는데? 너 완전히 반항구도로 돌았니? 엄마까지 화나게 만들면 어떻게 바보야? 생각해봤는데 이래봐 잠깐. 잠깐 앉아봐. 말이야. 그렇게 심증나는 얼굴 좀 하지 마라. 썰렁하게. 무슨 얘긴데? 내가 너라면 아버지가 주신다는 거 그냥 받아 챙겨. 일단 받아놓고 안 나가면 그만이잖아. 그게 무슨 소리니? 무슨 각서를 쓰라는 조건이 붙은 것도 아니고 그냥 명의 변경 해주신대잖아. 무슨 상관이야? 받아놓고 못 나간다. 내가 언제 나간댔냐? 그러면 되잖아. 잔머리 굴리지 마. 내 머리도 너만큼은 돼. 참 유치하다. 뭐? 남부럽지 않은 집안에서 태어나 좋은 교육받고 어떻게 그거밖에 안 되니? 뭐 그거밖에? 그거밖에가 뭔데? 천박하고 상스러. 이 기집애가 돌았나? 네, 박시우 핸드. 애미야. 예, 웬일이세요? 그렇게 하고 가서 전화 한 통화 없다가 웬일? 아버지 오늘 오셔. 퇴근길에 들러 애미 대신에 잘못했습니다 해. 이런 법은 없다. 뭐 해? 알겠어요. 10년 치성 도로함에 답을 대지 말고. 알았어요. 저녁은 집에서 먹어. 네.
언제 나올 건데? 나가요! 엄마 시작한다. 네. 탕수육을 먹는구나. 하, 하, 하. 그대가 간장도 잘 만들었군. 항공하옵나이다, 전하. 내가 고프도다. 잠시만 기다려 주옵소서. 다 돼가옵니다. 뭐냐, 빨리 하도록 해라. 뜨거워. 조심해. 네. 지난번엔 너무 달댔지? 조금 덜 달게 했는데 모르겠다. 아! 아이, 조심하랬지. 참. 아버님, 시우 왔어요. 아버지 뵈러 왔습니다. 봤음 됐어. 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들을 말 없어. 어, 왔구나. 애들 왜 장수 모양 세워둬요. 앉으라고. 나중에 보세요. 지난 명절에는 불편하게 해드렸어요. 사죄드려요. 지금까지 충분히 하실 만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뭘 해? 그 사람이 겪은 일들,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수모 수준이었어요. 시우야. 야. 아버지는 그 사람 최소한의 자존심조차도 없는 벌레 취급하셨어요. 웬 전주가 이리 길어? 죄송합니다 한마디면 될걸. 다른 건 다 접어두고라도 은혜의 준서 M입니다. 그것만이라도 인정하시고 그만 넘어가 주세요. 대신 온 거예요? 네. 저는 왜 못 오고 널 시켜? 그만 가보겠습니다. 저녁 먹고 가라. 가서 먹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아니 아니에요. 이렇게 맞다, 맞잖아. 그치? 여기 하고 카메라 하고. 카메라 여기. 아니 카메라 여기 있잖아. 근데 신동진 아저씨. 맞죠. 잠깐만. 오. 아이고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 다리미 아직 뜨거워. 조심해. 엄마! 왜? 화 많다? 아빠! 아빠! 잘 지냈어? 좋았어? 네, 그럼요. 궁금이네? 이따 잠 옷 입고 먹자고. 엄마는? 손만 씻고 빨리 나와. 애들 밥 안 먹었어. 어? 왜? 아빠랑 같이 먹으려고요. 아이, 먹지. 배고프잖아. 간식 먹었어. 빨리, 아빠. 그래, 5초면 돼, 5초. 밥이 이상하네? 도중 영양밥이에요. 한번 해봤어. 뭐야? 이야, 밤에 대추에 버섯에 잣, 은행, 인삼까지 끝내준다. 간 바가며 비벼? 야, 니들 엄마한테 비벼달래. 빨리 와. 시작해. 안 되지, 빨리 와. 먹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먹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와! 따분다! 나 한 번 더 해야 돼. 응? 제주도 좋았어. 아빠가 먼저 빵을 콕 갔던데요? 했죠. 아빠 조심해야 돼. 준서 맨날 1등 하잖아. 해. 누나, 나.
나 호텔 하나 줘. 운전자 엄마! 어디 있어? 나 통과 하는데. 뭐 신나보지? 금방 나올 거야. 잘 자. 유튜브 잘 자. 잠들었어? 갑자기 크나봐 가래. 노래는? 노래 부를 새 없었어. 그래서 허전한가? 뭐 괜찮아. 당신 말이야. 뭐? 어머니한테 전화 한번 드리지. 기다리실 거야. 원래 어머니 성격이 무거우셔서 그래. 자식들한테도 마찬가지시잖아. 어디 많은 말씀, 좋은 말씀 그렇게 하셔. 형님한테는 안 그러셔. 같이 목욕도 다니시고 쇼핑도 하시고 병원도 다니셔. 형님한테는 큰애야 부르시면서 나한테는 작은애야 안 하셔. 마찬가지라니?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한 집에 사시니까 우리보단 접촉할 시간이 많고. 며느리 된 건 3년이나 내가 빨라. 그래서가 아니야. 공색한 변명하지 마. 오전에 어머니 만났었어. 차번에서 호출하셨더라. 시부모한테 맞대항하는 거 용납 못하신다고 아버님께 사죄드리라는데 싫댔어. 됐어? 나한테 그거 하라고 싶니? 당신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 아니야? 그런 말 하고 싶어? 할 수 있어? 내가 참을성이 모자라다는 거야? 나 잘못했어? 당신 부모한테 고약하게 굴어 섭섭해? 김새써? 여보. 당신 집안 나 지긋지긋해. 넌 달 머리나. 돈만 있으면 다야? 돈 있는 사람은 살란 세상이니? 아, 왜 이렇게 엉뚱하게 튀어? 우리 집이 형님네만큼이었대도 똑같았을까? 돈만의 문제가 아니었잖아. 10년 넘게 내가 당한 학대는 그건 별거 아니고. 난생 처음 할 말한 건 무릎 꿇고 빌어야 할 만큼 죽을 죄야? 아, 나는 그냥 여태까지 공 들인 게 아까워서. 아까울 거 없어. 괜찮아. 사람도 죽고 사는데 그깟 거 하나도 안 아까워. 죽냐? 죽었으면 좋겠냐?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나가자. 가만 좀 있어. 왜 주는 것도 안 받아먹는데? 유럽으로 한 달도 나 허니문 가는 커플도 있는데 9박 10일이 뭐가 길다는 거야? 꼭 해외로 나갈 필요가 어딨어. 그냥 국내 여행 하자 그랬잖아. 일꾼 얘기해서 그러기로 해놓고 갑자기 그러면 어떡해? 가면 되지. 어떻게 하긴 뭘 어떡해. 너 왜 거짓말해? 비행기 한 번도 못 타본 정우가 동네만 나가자 그랬댔잖아. 4박 5일은 시시하니까 홍콩 일본 집어넣어 열흘은 돼 안 됐다면서. 얘 이 답답한 사람 말대로 나 고속버스로 기차로 끌려다녔으면 좋겠니? 단체 관광에 껴서 바보처럼 우르르 쫓아다니는 것보다 오붓하게 훨씬 좋겠네. 너나 그렇게. 더구나 운전도 못하잖아. 차 갖고 가면 모를까 일일이 버스 타고 기차 타고 피곤해서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운전할 수 있어. 차 갖고 가 그럼. 연수 고고 받고? 지금 초기에요 어머니. 비행기 타는 거 이로울 거 없어요. 아 괜찮다니까. 가만 있어.
이게 늙는 거네. 어? 나 그 생각은 못했어, 유서방. 아, 싱가포르랑 홍콩이랑 가고 싶단 말이야. 그거 그 저거 그 비행기 타는 거 포기해. 유서방 말이 맞아. 임신 초기에 비행기 타는 거 좋을 거 없어. 예약금 미리 안 보내길 잘했네. 일어나 빨리. 가봉이나 나가자고. 안 일어나? 아, 신경질나. 나 중절할까 봐, 엄마. 저기 잠깐 내려오셔야겠습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회장님 오셨어요. 회장님 타라고 해. 뭘 꿈뻑거려 내 옆에 태워. 예.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위로금이 양해 안 차냐? 네. 얼마면 돼? 응? 아버님 재산 전부 다 내놓으시면 생각해 보겠어요. 그건 못하겠다는 얘기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갑절은 어떠냐? 대학 놓고 하나 더 돌려주지. 연우한테 말했는데요. 시체로 돼 들려나가기 전에는 못한다고요. 전달 안 됐어요. 건방지게 간이 배 밖으로 나왔냐? 네, 이판 사판이에요.